할렐루야, 행복하십시오. 성령 충만하십시오. 오늘 큐티보는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이죠. 그 가운데 29절, 30절.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,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.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.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. 이 말씀은요, 주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.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. 하나는 가라지, 또 하나는 곡식이란 말입니다. 가라지는 곡식이 아닙니다. 곡식 곁에서 양분을 빨아먹는 풀을 가리키죠. 이 말씀에서 가라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방해하는 세상 사람들, 방해꾼을 가리키고 곡식은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킵니다. 가라지는 가짜를 가리키고 곡식은 진짜를 가리키는 거죠. 근데 이 둘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. 그렇죠? 세상은 섞여 삽니다. 근데 그렇다면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. 늘 방해꾼 역할을 하고 거부하고 진짜를 공격하고 못 살기고는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?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가만두라. 그 다음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. 추수 때에 내가,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? 뽑지 말라는 거예요. 근데 추수 때까지 그냥 두면 주님께서 처리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.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? 이렇게 읽고 있어요.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. 가라지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다 보면 곡식까지 다칠 수가 있다. 이 가라지, 즉 가짜 방해꾼을 보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인 알곡들도 상처를 받을 수 있다. 이런 말씀이에요. 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가라지가 보여도 가라지를 뽑는데 너무 많은 신경을 쓰지 말고 곡식을 심고 곡식이 더 잘 자라게 하는 데에 힘을 더 쏟아야겠구나. 오늘 메시지, 가라지를 뽑는 데 힘을 쓰지 말고 곡식을 자라게 하는 데 힘을 쓰라. 그렇습니다. 살다 보면 이 세상에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.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. 그런데 항상 이 가라지가 신경이 쓰입니다. 그러나 가라지 문제는 주님께 맡기십시오. 우리는 어디에 힘을 더 쏟아내는가? 곡식을 심고 곡식을 자라게 하는데 더 힘을 써야 합니다. 더 많은 곡식들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. 예,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십시오. 다음 세대 가운데 곡식과 같은 건강한 크리스천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하고 그리고 기르는데 더 힘을 써야 된다는 거. 이게 사역의 원칙입니다. 가라지 뽑는데 힘을 더 쓰는 게 사역의 원칙이 아니라 곡식을 자라게 하는데 더 많은 힘을 투자하는 것이 사역의 원칙입니다. 영상 가운데는 잘못된 사상이나 사람을 망가뜨리는 내용을 전하는 영상, 그런 콘텐츠가 많습니다. 그러나 그것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많은, 더 강력하고 더 확실하고 더 좋은 내용의 콘텐츠를 더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.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. 그리고 가짜 가라지는 주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. 낙심하지 마십시오. 낙망하지 마십시오. 겁먹지 마십시오. 오히려 진짜를 붙들고 진짜를 만들고 진짜를 심고 진짜를 키우는데 더 힘과 당신의 탤런트를, 재능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 적용, 가라지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곡식이 튼튼하게 자라는데 힘을 다하게 해 주십시오. 아멘. 당신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, 오늘 주님을 믿고 주님의 판단을 믿고 주님께서 행하실 걸 믿고 오늘 하루 알곡을 심고 알곡을 자르게 하는데 힘을 다하며 살게 해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